여기 계십시오.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. 아니 그럼 두 사람 궁합도 안 보고 혼인을 하는 거야? 에이, 그 아무리 생략할 게 많은 혼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. 자, 들어봐. 어? 궁합을 왜 봐야 하느냐? 응. 이 궁합에는 겉궁합이 있고 속궁합이 있는데. 근데 우리가 이 속궁합을 미리 맞춰보고 혼인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사주팔자로 속궁합을 미리 예측한다 이거지. 아니 근데 뭐 두 사람 이미 파악했으면 넘어가고. 서름아. 전하. 저들의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. 금문들이 모이면 그때. 전하. 누가 감히 왕실의 궁녀를 희롱하는가? 누가 감히 금부도사의 절친을 건드리는가? 낭자가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.